2024년 1월 둘째 주에도 연예계 소식은 뜨거웠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 활동 소식부터 미국 팝가수와 르세라핌 허윤진의 놀라운 콜라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레드벨벳의 슬기,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에스파, 멜론 2023년 연간 차트 탑10, 서클 차트 2023년 연간 앨범 차트 탑10, 그리고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뉴진스까지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1월 둘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로제 녹음 중? 블랙핑크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 대한 재계약을 YG와 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2024년에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 활동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니는 개인 소속사를 차렸을 뿐만 아니라 예능 아파트 404에 출연을 알렸고, 지수는 얼마 전 해리의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솔로 음악 활동 소식을 알린 것은 로제인데요. 로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녹음실 스튜디오 사진을 올렸습니다. 스튜디오 녹음 기계에는 로지라고 적혀있어 팬들은 로제를 위한 녹음 진행된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로제는 작년 미국 대형 음반사인 콜롬비아 레코드 CEO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었죠. 게다가 해외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들이 동시에 로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여 많은 팬들은 로제의 새로운 솔로 앨범을 기대하는 중인데요.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블랙핑크의 2024년이 너무 기대되네요. 6위, 허윤진과 맥스. 르세라핌의 허윤진이 미국 팝가수 맥스와의 협업을 알렸습니다. 맥스의 새 앨범 러브 인 스테레오의 첫 번째 트랙인 큐피드 인 러브에 윤진이가 피처링을 해준 것인데요. 맥스는 방탄소년단 슈가와 인연이 있는 가수로, 맥스가 슈가의 믹스테이프 수록곡인 버닛에 피처링을 해주기도 하고, 슈가가 맥스의 앨범 수록곡인 블루베리 아이즈에 피처링을 해주기도 했었죠. 이러한 인연이 후배 가수인 르세라핌에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작년 위버스콘에 맥스가 찾아와 르세라핌의 윤진이와 사진을 찍고 이브 푸시케 그리고 프린스 여매한의 챌린지를 찍어 팬들을 깜짝 놀래킨 적이 있었죠. 당시 팬들은 르세라핌과 맥스의 조합을 보며 무슨 인연인지 궁금해했는데요. 이때의 사진이 맥스와 윤진이의 협업을 스포일러했던 것 같네요. 5위, 슬기 스토킹. 레드벨벳 슬기가 최근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기의 SNS 계정에 어색한 한국어 문장으로 달린 무서운 내용의 댓글들 때문이었는데요. 슬기, 아직도 깨어있니? 난 아직 아래층에 있어. 밤에 너의 집 앞을 지나갔어. 하지만 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 슬기,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등의 무서운 내용이 댓글로 길게 적혀 있었죠. 이를 발견한 슬기의 팬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슬기를 스토킹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일본 걸그룹에 스토킹 사건을 언급하며 소속사에게 진위 여부를 파악해 아티스트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죠. 팬들이 말한 일본 걸그룹 스토킹 사건은 지난 2019년 한 일본 남성이 일본의 걸그룹 멤버인 마츠오카 에나의 눈동자에 비친 기차역 풍경으로 그녀가 사는 집을 유추해서 기차역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따라 들어가 성추행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혹여라도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많은 팬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해 주장하는 중입니다. 소속사의 빠른 대처로 슬기의 안전을 지켜주면 좋겠네요. 4위, 에스파와 서태지. 에스파는 작년을 제외하고 연말 연초마다 명곡들을 리메이크해왔는데요. 유영진의 포에버를 리메이크하기도 했었고, SES의 드림스 컴 트루를 에스파만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죠. SM 소속 선배들의 곡을 리메이크해오던 에스파가 이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리메이크한다는데요. 과감한 곡 선정에 많은 팬들이 놀랐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은 서태지의 모든 곡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며 충격적인 가사가 담긴 곡인데요. 발매 당시 기득권층에 대한 판멸 등이 담긴 가사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걸려 서태지는 항의의 표시로 가사를 뺀 연주곡만 앨범에 수록했죠. 이후 팬들의 서명운동으로 이루어진 음반 사전심의제의 폐지로 서태지가 문화대통령으로 불리게 된 계기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시대유감은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이후에 가사가 온전히 실린 싱글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당시의 시대상이 담긴 시대유감의 가사를 에스파가 어떻게 표현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중인데요. 에스파만의 개성으로 반전을 준 시대유감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3위, 2023 멜론 연간 차트. 드디어 2023년 멜론 연간 차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 연간 탑10 곡을 살펴보자면 10위 아이브의 애프터라이, 9위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8위 뉴진스의 어텐션, 7위 아이들의 퀸카, 6위 아이브의 키치, 5위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4위 뉴진스의 OMG, 3위 아이브의 IM, 2위 뉴진스의 하이포이, 1위 뉴진스의 디토였는데요. 뉴진스가 연간 탑10에 4곡, 아이브가 3곡을 포함하는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탑10에 걸그룹 곡만
8곡이 포함되어 2023년에도 걸그룹의 엄청난 인기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가 15위, 전국의 세븐이 22위, NCT 드림의 캔디가 25위, 세븐틴의 손오공이 29위 등으로 보이그룹의 대중적인 인기도 굉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K-POP 르네상스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명곡들이 나왔던 2023년, 올해에는 어떤 아이돌의 노래가 신드롬을 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2위 서클 차트 연간 앨범 차트. 연간 음원 차트를 걸그룹이 꽉 잡았다면 연간 앨범 판매량 차트는 여전히 보이그룹이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2023년 앨범 판매량 탑10만 확인해보자면 10위 제로베이스원의 유스 인 더 쉐이드 약 203만 장, 9위 에스파 마이 월드 약 205만 장, 8위 방탄소년단 정국 골든 약 220만 장, 7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름의 장 프리폴 약 235만 장, 6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름의 장 템테이션 약 286만 장, 5위 NCT 드림 ISTJ 약 336만 장, 4위 스트레이키즈 락스타 약 399만 장, 3위 세븐틴 세븐틴스 헤븐 약 480만 장, 2위 스트레이키즈 5스타 약 524만 장, 1위 세븐틴 FM의 약 554만 장입니다. 더블 밀리언 셀러가 아니면 탑10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요. 특히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판매량 성장이 굉장하죠. 매년 앨범 판매량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K-POP이 올해에는 어떤 놀라운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1위 뉴진스 더블 밀리언 셀러. 뉴진스가 데뷔 약 1년 5개월 만에 더블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뉴진스가 지난 7월 발매한 두 번째 EP 겟업이 서클 차트 집계 기준으로 총 202만 8,991장 판매를 기록했다는데요. 이는 K-POP 걸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 더블 밀리언 셀러 달성 기록이라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데뷔 앨범 뉴진스가 약 125만 장, 싱글 앨범 OMG가 약 164만 장 넘게 팔려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3장의 누적 판매량은 약 9만 장에 달한다는데요. 데뷔 1년 5개월 만에 3장의 앨범 합산 누적 판매량이 500만 장을 넘긴 걸그룹은 뉴진스밖에 없다고 하죠. 물론 과거에 비해 K-POP이 전 세계에 퍼져 앨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연초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고 있는 뉴진스가 2024년에는 어떤 새로운 음악으로 또 다른 신드롬을 불러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4년 1월 둘째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